수고하셨습니다. 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진짜 귀엽게 잘 맞았어요. 왜요?
저 뭐, 뭐 불편하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야, 형, 원대가 선물머리였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 약간 도전적인 걸 했을 때 너무 좋았어. 왜 하고 싶은 머리 색깔 있어요, 다들? 저는 있어요. 저는 에메랄드. 약간, 아. 락키 저 셔츠보다 좀 더 밝은. 이런 색깔. 아니, 아니, 아니. 셔츠 아니죠. 먹어봐, 이거. 이런 색깔. 아, 에메랄드잖아. 옛날에 그 사람이 먹을 때 그거 막 있었는데. 아, 근데 그 에메랄드가 그거 아니야? 민트 색깔 아니야? 맞아요. 아니, 민트 같으면서 약간 하늘색 같으면서 그 중간인 거 같아. 또 나타나네, 또. 또. 내가 따라했던 이잖아. 내가 하늘색깔 이번에 원래 하려고 했거든. 내가 낫게 너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 뭐? 너 형광색 한번 해봐. 형광색? 어. 아, 진짜? 밤에 뭐 머리만 보여? 한번 보면 안전해야겠어요. 아, 그치, 그치. 야광 보이네. 아니, 근데 이렇게 불빛 비치고 빛나. 아, 이게 아니라 무섭겠지. 아, 그치, 무섭지. 뭐, 다들 뭐, 스타일이 아니면 스타일이. 저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검은색 하고 싶어요. 저도요. 아, 그런데 사람이 이제 할 텐데, 나도. 형 검은색. 너는 검은색이잖아. 형 검은색. 아니야, 나 이제 앞으로 하고 싶지 않더라, 형색. 아, 너한테 머리 너무 잘 나는 잘 나는 이번 연도에는 계속 이렇게 상처 받을 것 같아. 너는 그만해. 머리 너무 많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냥 뭐, 앞머리 없어. 내가 봤을 때 너는 한번 싹 갈아 엎어야 돼. 그거 알아? 다 똑같이 염색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형이 잘리는 이유를 내가 알아. 뭐야? 형이 말릴 때 우리가 이렇게 말잖아. 이렇게 살살 말잖아. 나 드라이기랑 싸워. 내가 형 그렇게 하니까 머리가 그거 되지. 얘는 뭐든 지인이야. 다이모 힘으로 나기하면서. 왜냐하면 왠지 알아. 머리 말릴 때 더 싸움이 안 나. 그래서 저에서 빨리 말리면 싸움이 안 나. 형이 빨리 하니까 땀이 나겠지. 천천히 이렇게 하면 아, 그 시원한 바람 천천히 해도 돼. 비니만의 방식. 네, 그렇죠. 강아지 강아지. 그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아, 머리가 짜리겠구나. 얘네가 상한 머리를 아주 그때 핑크 때가 레전드였지. 그때 레전드였지. 그때 그래도 옆머리 살아있었어. 아니 댓글에 우누 바지는 트위닝이에요 뭐 있는데 어 트위닝이네. 어 그러네요. 지금 트위닝이네. 지금 무대가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땀 많이 흘려가지고 그 바지가 진짜 더워. 맞아. 그쵸, 가죽 바지가 얼마나 붙어. 가죽이요. 언제 생각해봐. 온몸이 가죽 진짜 얼머리네 하잖아 지금. 근데 원 겨우겠잖아 지금. 아 그치 그치 그치. 자 집중. 네네. 이 댓글에 MJ의 근육을 보세요. 자, 다 같이 봅시다. 네? 자, 빨리 봐. 자, 집중. 제 근육 보세요. 보여요? 보여요? 어디 있어요? 화면으로 보이나 봐요, 잠깐만요. 화면으로 봐요. 보여요? 죄송한데,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것 같아. 만화가 밖에 있던데, 바꿀래요? 오, 진진이 형 셔츠가 되게 멋있대요. 아, 이거. 아, 나도 근육 좋고 그래. 약간 육사하장 같아, 오늘. 와, 오늘 굉장한 느낌이 있죠. 아, 약간 붓기가 나. 뭘? 붓기. 아, 어? 붓기 신고할 뻔했어. 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나오면서 뭐 할 뻔했어? 신고할 뻔했대. 아. 아니, 그러면 오늘 막방이었는데, 네. 막방. 우리 느낌. 막방 기념으로 우리 베스트 그걸 한번 뽑아봅시다. 활동? 베스트 베스트? 아니, 아니요. 무대? 무대에서. 아, 이번 FM인가에서 완벽한 거. 어, 뭐, 각자의 의견대로. 아, 그러게. 아, 저는 어쨌든 FM 민나잇 자체가 제가 청량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가장 청량하다 생각한 무대는 저는 M카운트 무대였고 그때 의상 의상이 빨간 색깔 나 셔츠 입고 아니 이형 되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입이 이렇게 아 자꾸 흐름 끝내 아까부터 형 마음이 이해가 어 고맙다 아 근데 귀여워 네, 아니, 어쨌든 그 청량이 근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어제 저 네, 말씀하세요. 오늘 잠깐만, 딴 사람이 접었어요. 오늘 여기 따로 보시죠. 이게 아니라 저는 어제. 아. Yesterday. Yesterday. I wanna love you and so far away. 오. 저는 음중에서 모르겠어요. 그 음악 방송마다 색깔이 다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음중의 그 뽀샤시한 느낌. 아. 그게 너무 아, 청량 느낌을 원래...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의상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고 색깔이랑 세트랑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잘 뽑아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아유 뽀샤진 이렇게 다 첫방 인가 아 인가도 잘 찍어 뭐였지 그거 뭐였지
형은 인가였어. 인가였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나 인가까지 하고, 엠카랑 인가랑 어때요? 내가 스태프분들한테 다 물어봤었는데, 약간 반반반들이었어. 엠카가 예쁘다는 분도 있었고, 인가가 잘해가지고. 인가 의상이 새로운 거였나? 다 예뻤어? 이번에는 뭔가 스타일이 상막하고 나왔어. 딱 청량한 그런 여름 분위기에 맞는. 근데 우리 MJ 형은 그거 나시, 나시인 거죠? 이거 원래 위에 옷이 있는데. 네. 아, 오늘 제가 좀 모음 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도 시작이다. 그 스타일리스트 쌤이 네. MJ 이렇게 옷을 주는데 형이 안 받더라고요. 맞아. 그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정해놨습니다. 저는 제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거 또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켜.
여기서부터 나오는 파트잖아. 그럼 너. 이게 들어옵니다. 몇 개 안 나와. 이제 나왔어. 야, 근데 그걸 또 카메라 감독님이 그걸 제대로 잡았는데. 아니 형도 티 안 날 거라고 해야지. 그게 뛰어가고. 네. 근데 이게 원래 벌떡 뛰어가는지. 귀여웠어. 야, 저는 이렇게 막방 때 이런 너무 좋았어요. 이런 애플리케이션 있어야지. 멤버들은 어떨까? 아 죽을 것 같아서 같이 죽을 거야. 나 그때 힘을 얻는 거지.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내가 힘들면 저형은 얼마나 힘들까. 아니 내가 지원할 때 느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4명이 진짜 대단한 거 같지. 아니 나는 아직까지 나는 무대에서 힘들었던 적이 없어. 아직까지 나는 어려운 춤이 없어. 아 형은 댄스 마스터니까 엠마인가? 네, 앞으로 춤 열심히 추시고요. 모니터링 못 했으시지. 뭐 모니터링 그냥 비디오 보내주는데 화내면서 보내.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한다고 아니 그거 뭔지 알지? 아 그거 역사를 얘기해주세요. 카톡에서 그 음성 지원되는 거. 네. 그때 뭐였지? 그때 저희가 그 우리 원 댄드 원 행사였어. 행사는 많이 이거 이거 듣곤 듣곤이었어. 아 듣곤이었다. 야 어디든지 거나 딱 얘기하지 마. 아 뭐다 너무 잘하잖아. 야 너 너만 어떻게 되지? 와 여러분 비밀. 알겠어. 지금 7만 분 들어와 계시니까 7만 분의 비밀 MJ 형 지켜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실수였습니다. 이제 저희 이렇게 에피소드도 얘기해보고 저희가 뭐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몇방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두 명만 얘기합시다. 저 라키. 아 저 멋지지 말라고 이거. 아! 마지막은 화음으로 끝내야지. 오케이. 뭐로 할까요? 왜 자꾸 나오고 묻는 거야? After Midnight
어때? 별로? 너무 퍼펙트 민낯 만들어줘서 고마워. 퍼펙트 민낯 오케이. 노래 너무 좋아. 준민이 형부터 해. 그래. 아니야 그럼 나이순으로 해. 아니야 그래 역순으로 하자. 나의 역순으로 해. 그래. 아니 뛰어든 사람 그냥 눈치 깨 어 퍼펙트 민낯 걸치다. 퍼펙트 민낯 걸리 뭐였지? 걸리 커피 속에 퍼펙트 민낯 활동 고생했어 어때? 아니 돼. 오케이 어제 졸라 하자 그러면 아 잠깐만. 아 빨리 야 이거 눈치 빼미여가지고 다들 커피 속이 싫어가지고 이러고 빨리 깨우래 빨리. 아 괜찮아 너도 해 나도 한 개. 그만 그냥 보여줘요. 저 그냥 중요하다. 빨리 커 빨리 커 빨리 커 빨리 커.